리월 사람들은 알고 있어. 리월 전역을 수호하는 건 아망지군이지만 정작 이곳을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는 건 리월 칠성이라는 걸. 칠성의 옥형성으로서 각층은 결단력 넘치고 효용성을 중요시하며 과거의 리월 곳곳을 직접 둘러본 적도 있어. 그러나 신에 가장 근접한 이 속세의 대리인은 제군이 모든 걸 결정하는 리월에 불만을 품고 있는 듯해. 변혁의 시대가 다가왔어. 이제 천년을 이어온 질서가 곧 바뀔 거야. 각층은 리월 칠성 중에 행동파로 엄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바로 그녀의 방식이야. 그녀의 성격처럼 각층의 검술도 아주 빠르고 치명적이지. 각층의 강력한 번개원소 제어 능력과 함께한다면 뇌전의 기술로 적을 섬멸할 수 있어. 각층은 리월을 아주 잘 알아. 먼 길을 나서더라도 리월의 길을 숙지하고 있는 그녀는 늘 빨리 돌아올 수 있지. 각층은 리월 지역에서 탐사 파견 임무를 수행할 때 소모하는 시간이 단축돼. 각층의 일반 공격은 검으로 최대 5연격이 가능하고 마지막 공격을 완료하면 적을 관통하지. 운매 검법은 공방일체이니 적의 몇몇 공격을 회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찾을 수 있어. 공격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일정 스태미나를 소모해 순식간에 전방으로 검을 두 번 휘둘러 대량의 물리 피해를 줘. 원소 전투 스킬 성신 회귀를 짧게 누르면 각층은 뇌설을 빠르게 던지는데 뇌설이 명중되면 작은 범위 내의 적에게 번개 원소 피해를 주고 명중된 위치에 뇌설 표식을 남기지. 뇌설이 지속되는 동안 각층이 성신 회귀를 한 번 더 발동하면 뇌설 표식이 제거되고 표식이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하고 참격으로 번개 원소 범위 피해를 줘. 성신 회귀를 길게 누르면 뇌설 표식을 던질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 뇌설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거야. 뇌설을 이용해 각층은 전장에 순간적으로 개입하여 유리한 위치를 찾아 공격할 수 있지. 평상시 모험 중엔 뇌설을 이용해 지형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뇌설이 존재하는 동안 각층은 강공격을 사용해 뇌설 표식을 지우고 표식이 있는 곳에 뇌폭 참격을 발동해 수차례 번개 원소 범위 피해를 줘. 이 스킬을 마스터한다면 각층은 강력한 원거리 피해를 줄 수 있을 거야. 특성 하늘에 닿은 뇌벌 개방 후 뇌설이 존재할 때 각층이 성신 회귀를 한 번 더 발동하면 일정 시간 동안 각층의 일반 공격과 강공격 피해가 번개 원소 피해로 바뀌지. 모든 혼란을 베어버리겠다. 각층은 뇌전의 힘을 폭발시켜 번개 원소 범위 피해를 줘. 이후 검은 그림자 속으로 은신해 주변의 적에게 번쩍이는 번개처럼 빠른 연속 참격으로 번개 원소 피해를 주고 최후의 일격으로 대량의 번개 원소 범위 피해를 줄 수 있어. 특성 옥형의 품격 개방 후 첨가 순유를 발동하면 각층의 치명타 확률과 원소 충전 효율이 일정 시간 동안 증가해. 각층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민첩하고 실력도 뛰어나서 파티의 딜러가 되기에 충분하지. 스킬을 적절히 연결한다면 홀로 떨어진 적이든 무리를 지은 적이든 각층은 모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뇌수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각층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야. 먼저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해 적절한 위치에 뇌설을 소환하고 다시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빠르게 전장에 개입해 적이 방어할 틈도 없어지지. 그런 다음 해당 스킬에 번개 원소 피해 전환 효과를 사용해 적을 제압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뇌설을 사용해 위치를 계속 옮기면서 적을 공격하고 원소 에너지를 모아봐. 원소 에너지가 준비되면 원소 폭발, 첨가 순유를 사용해 전투를 마무리하면 돼.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써내려가야 하는 법. 신의 가호가 없더라도 리월은 여전히 번영할 것이다. 이건 각청의 신조지. 운명을 직접 개척한다는 희망은 내게 더없이 익숙해.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이 오래된 대지를 수호할 수 있을까? 칠성의 손에서 리월의 미래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갈 길이 어둡지만 그래도 기대해 보겠어.